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개봉했었던 독립영화, 박화영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화를 녹음하는 건가요? 뭔가 좀 어색하네요. 이거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오늘 영화는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뭐 폭력이나, 또 성범죄? 이런 것들이 좀, 뭐, 강간 뿐만 아니라, 뭐, 원주교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여과 없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꼭 한번 녹음을 해야 되겠다. 아, 요거는 저희 방송 목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녹음이 잘될지 모르겠어요. 한 오랜만에 녹음하다 보니까 이거 어색하네요. 떨리는데요. <laughs> 자, 저희 공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11월, 12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 강신의 영화제가 있죠. 어,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받습니다. 2018년도 청취자 영화 결산.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그와 관련된 링크를 이미 올려놨고요. 올해 개봉한 영화들 목록도 저희 블로그 쪽에 제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영화를 봤었지 이 영화에서 느낌은 이랬었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죠. 그 설문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서 객관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서 하나 예시로 보시면 되지만 여하튼 좀 손쉽게 설문 작성을 해줄수 있겠구요. 12월 15일까지 열려 있으니깐요 어, 11월 말에 기대작들이 개봉을 하고 있어서 좀 늦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뭐 나는 빨리 하겠다.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라인 right 나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강시대 영화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했었죠. 그 카카오 TV로 그 오디오 생방송이죠. 청자분들이 당시 생방송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아, 굉장히 풍성한 그런 녹음 편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아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컴퓨터 상태도 안 좋고 제 지금 상황도 좀 그래서 생방송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네요. 어,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11월, 12월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죠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여튼지간에 가장 중요한 공지는 지금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이 열렸다는 거죠 12월 15일까지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화영 이 영화는 7월 19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여름에 개봉했었네요 성수기 때 개봉을 했었네요 성수기에 맞죠? 7월이면 성수기죠? 어, 청소형 관람 불가입니다 99분짜리입니다 100분에 아주 그냥 <laughs> 딱 맞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영화 후반에 조금 사족이 좀 길더라고요 계속 자기적인 장면들을 붙이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영화가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16개 달렸었네요. 어, 성수기여서 아마 더 스크린 얻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관객은 5762명 들었습니다. 사실은 독립영화가 만명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스크린도 16개가 최다였으니까, 스크린 숫자에 비하면은 관객이 많이 들어간 걸까요? 어, 조금 있다가 저의 전체적인 감상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영화를 기대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 이렇게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처참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폭력이나 뭐 선정적인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전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이미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사건 혹은 현상 아니면 성적인 사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걸러져서 필터링을 해서 아니면은 이제 소위 뭐 p c 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올바른 그런 필터링을 거쳐서 영화에도 담기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화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영화도 있어야 된다 현실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성차별이든 지역 차별이든 빈부에 따른 차별이든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아 영화가 차별을 오히려 더 조장한다 더 만들고 있다. 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연출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장면들을 찍을 때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것을 자극적으로 묘사나 연출을 해서 더 그런 오해를 받기 합당한 <laughs>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어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왜냐면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또 영화는 환타지 공간이잖아요 극장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 현실의 어두운 것을 계속 나오면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으려고 하는 영화들이 아그 동안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다큐 쪽으로 빠지고 여튼 하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녹음하고 싶었고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이 영화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단편 '집'이라는 영화를 장편으로 옮긴 것이고요. 그때 감독은 똑같습니다. 이환 감독이 단편과 장편을 모두 맡았는데 어, 명필름랩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 제작지원이겠죠. 이 명필림 랩 이건 무엇이냐? 어, 신진영화인을 발굴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명필림 제작사의 뭐 산하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눈발 환절기란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화영 이 영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진 촬영감독 신진배우 뭐 신진 연출자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제 국도극장이라는 영화가 라인업에 지금 준비되고 있네요. 이 국도극장에는 좀 이름이 있는 배우들이 나오시긴 합니다. 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음, 미국에도 이제 그런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뭐 거대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좋고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알차게 만들어지는. 어 그런 영화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작사들이 있고 아니면 은 장르 영화 공포 영화를 위한 제작사 혹은 sf 영화만을 위한 제작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마초적인 그런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그 이름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과 각본 모두 이환 시가 맡았습니다. 79년생이고요. 2008년도에 똥파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똥파리에 출연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영화들의 단역이나 조연으로 나오셨고, 어, 단편의 주연을 맡을 수도 있고 직접 단편을 연출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집이라는 단편 영화고 그것이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박화영이라는 영화 후반에 가면은 사족이 좀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는 듯한 단편을 박화영이라는 장편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보기에 부족한 것들을 좀 계속 메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연은 김가희 씨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집이라는 그 단편에서도 주연을 맡았고 이 백화영에서도 주연을 맡았고요. 앞서 영평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음... 이전에는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에 또 조연을 맡은시도 했다고 하네요 백화영 이 영화를 위해서 20kg를 살을 찌우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20kg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감독이 주문한 거는 <laughs> 농담 아닌 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연기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아... 인상적이었는데 그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좀 좀 그렇지만 올해 본 신인 배우들 중에서는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좀 악을 많이 쓰고 뭐 소리 지르고 여러 폭행 당하고 이런 좀센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좀 당황을 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비굴해지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일부러 그 슬픔을 지우려는 웃음을 지울 때 순간적인 집중력, 그 표현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캐릭터에 좀 연민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실 때 폭력적인 거 싫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배우의 연기만 혹은 이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의 심리만 쫓아가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평상에서 신인 영상 출마하더라고요. <laughs> 조연으로는 이재균 씨도 나옵니다. 이재균 씨는 영화 속에서 영재라고 해서 가출 집단의 대장 혹은 우두머리죠. 뭐 싸움 잘하고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단어가 가출 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출한 아이들이 일종의 유사 가족 패밀리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거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서 가출 플러스 패밀리의 FAM을 합쳐서 가출팸 영화 속에서는 그 가출팸이 중요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설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왜냐면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실제로 먹을 거 챙겨주고 여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을 가출 집단의 공간으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영화 처음에 보면 무슨 월세 얘기가 막 나와요. 뭐 월세 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하는 거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엄마한테. 가출 집단에 쓰고 있는 공간이 여자 주인공이 임대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초반에 잘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조연의 이재균 씨를 설명하고 있었죠. 이재균 씨가, 아, 이분도 연기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폭행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센연기 많이 하고,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쯤 되려면 굉장히 폭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가출 집단 아이들은 법의 태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질서 밖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질서 밖은 굉장히 폭력의 영역입니다. 이재균이 맡은 영재라는 아이도 초반에는 굉장히 센 모습만 보이는데 후반에 그 모텔신이 나옵니다. 그 모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위협해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을 한 번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렸는데 한 줄의 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복합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어야 좋은 연기다 이재균 씨도 어 순간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그 밖에, 이제, 강민아 씨, 이유미 씨, 김도한 씨,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자, 전문가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전문가평들만 가져왔는데요. 송형국 씨는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아, 태초부터 있어온 계급의 근원성, 힘겹지만 현실이다. 이렇게 나름 좋은 평가와 함께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 진보 엘리트들의 아주 구시대적인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계급주의로 환원시키는 거. 저는 오히려 그것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영화에도 계급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질서 밖으로 뛰쳐나간 그 가출 집단에서는 폭력과 돈이 최고의 무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도 폭력으로 뺏으면 되니까, 사실은 폭력이 최고의 무기죠. 그래서 그 폭력으로 가장 센 애가 우두머이를 먹는 건데, 그우두머이는 더더욱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력에 있어서는 남성에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운동으로 다부진 그런 여학생이 아니라면, 그것도 성인이 아니니까, 여학생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서열을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더센 남자의 애인이냐. 이제 이걸로 자신의 서열을 정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부장이다 그러면은, 그 남편의 아내도 여성 모임에서는 부장급이 되는. 뭐 이런 정말 불합리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출 집단에서는 그것이 더 뭐, 심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질서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센 남성과 연을 맺을 수 있는가. 그 끈을 잃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시선에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겠죠? <laughs> 그런 부분이 실제로 계급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송영국 씨는 그것에 집중해서 이러한 평을 써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영화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출 집단의 작동 원리, 생존 원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계급주의로 환원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은 옳다고 보지 않고요. 박평식 씨는 10점 만점에 5점을 주셨네요. 뭐, 이분은 워낙 점수를 박하게 주시기도 하지만, 폭주가 패기는 아니지,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감히 좀 추론을 하자면, 이분은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감독이 스스로 막 폭주해가지고, 혹은 이 영화 속 캐릭터가 영화적으로 폭주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물론 그 집단의 생활을 한건 아니지만, 저는 이 영화보다도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은. 법의 보호를 완전히 벗어나 있고, 어른들의 보호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폭주로만 치부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laughs> 네. 제가 지금 고정관념이 있는 건가요? 선입견이 있는 걸까요? 이두 평가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현실을 외면하고는 현실을 진보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보를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시네필 혹은 엘리트 주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라도 좀 예술적으로 좀 아름답게 영화적으로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니? 이런 비판을 은연 중에 풍겨요. 저는 그것이 더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물론 그런 영화도 있어야 하지만, 아, 이렇게 그냥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도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를 해줘야 되고, 물론 영화가 잘 나왔을 경우에는, 꼭 어떤 예술적인 포장을 해야만 현실 비판을 할수 있는 것이냐, 영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직설 확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너무. 평분을 해서 <laughs> 스토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 어.. 여기 지금 영화 이 포털에 써 있는 것을 읽어 드리진 않을게요 <laughs> 좀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자 주인공 우리 배우 김가혜 씨가 맡은 여자 주인공 이름이 박화영 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정확한 사연은 설명되지 않지만 어쩌다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방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줘요. 야, 이걸로 퉁치자. 너와 나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야 하면서 돈을 주고 그 애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버고 뭐 그러고 있죠. 학교도 다니고. 이 아이가 가출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하게 되죠. 이 공간에 와서 자고 놀고 뭐 성관계 맺고 폭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를 엄마라고 불러달라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죠. 그 아이들도 스스럼 없이 여자 주인공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뭐방 닦고 먹을 거 사오고 규율도 지키게 하려 하고 뭐 이런 등등등 일을 합니다. 이 박화영의 친구인 미정이라고 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이고요. 음, 뭐, 무명 연예인이라고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 연예인 지망생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미정이라는 그 연예인 지망생 친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출 집단과 어울리게 됩니다. 가출을 한건 아닌데 가출 집단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이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 제일 폭력이 제일 센그 남자의 애인이 됩니다. 우두머리의 애인이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연예인 지망생 친구 미정에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이 미정이라는 친구가 다른 남학생과 좀 썸씽이 약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여자 주인공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 분놈이 그 화가 난 거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썸씽이 있었던 남자를 혼내주고 그리고 이 박화영에게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네 둘이 어울리지 말아라. 내 눈에 너네 둘이 같이 있는 게 뛰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화풀이를 다른데다가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뭔가 좀 묘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죠. 그런데 영화 초반에 첫 성관계 씬을 보여준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이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와 가까워집니다. 하룻밤을 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자 원래 그 우두머리의 여자친구였던 미정이 불안해하게 되죠. 그 우두머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가 더큰 사건을 막게 됩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이 여자 주인공의 과거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박화영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과거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영화는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걸로 퉁치자. 너한테 가족은 그러라고 있는 건데 뭐. 엄마, 엄마도 엄마 같은 엄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예. 잘 먹고 잘 살아.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제 전체적인 감상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렸네요. <laughs>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것 같고, 저는 그런 영화를 기다려왔다. 그런 영화가 나와서 참 좋았다. 예전에 그 우리 천우희 배우님, 저희 방송에 조만간 출연해 주시기를 간곡히 고대하고 있는 천우희 배우님이 나오셨던 항공주라는 영화가 있었죠. 항공주 영화도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그런 성폭행 신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러한 비판도 있었고요 여튼이 간에 항공주 어, 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폭행을 저지른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다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인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차분하게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격렬하게 그 여자 주인공의 심리,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그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박화영이라는 영화는 그 항공주처럼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 하지만 이미 이 여자 주인공은 정말 어떤 무질서한 집단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 집단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엄마라고 칭하라고 하고 그 집단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죠.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도 좀더 거칩니다. 그 항공주는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박화영은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영화 화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이 좀 셉니다. 욕도 좀 많이 나오고요. 뭐 흡연, 음주, 성행위, 뭐 성폭행 우리가 뉴스로만 들어왔던 그런 10대 아이들의 범법 행위들이 영화 속에서 뭐 고스란히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위가 좀 많이 조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음, 이 영화를 보실 때좀 불편하실 수 있는 거죠. 좀 그거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처럼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영화를 기다려온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관계라면이 영화 보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이 여자 주인공의 심리를 쫓아가면서 보시면 그나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상 심리라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지 말씀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돈몇푼 주면서 퉁치자고 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이돈몇푼으로 퉁치자. 이 가출 집단 안에서 이 박화영은 엄마 역할을 자처합니다. 내가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행하면서 대리만족 혹은 보상 심리로서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한테는 제일 비싼 옷, 제일 비싼 음식,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누리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화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또 여자 주인공이 순순히 감내합니다. 예컨대 그이 가출집단의 우두머리가 여자 주인공과 그 친구, 연예인 지망생 미정을 부릅니다. 호출을 해요. 그 썸싱을 이제 안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정이가. 아, 내가 미리 엄마를 때리겠다고 했어. 그걸로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로부터 당하는 그 폭력의 수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박화영이 그 여성 아이들로부터 린치 아닌 린치를 당하는데 오히려 막 그것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들의 엄마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모든 고통을 나는 이렇게 즐겁게 대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막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엄마는 이 여자 주인공 박화영의 엄마는 그것을 감내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딸을 그냥 짐으로 치부했잖아요. 그냥 돈몇 푼을 퉁치려고 연을 끊었잖아요. 하지만 이 박화영은 이 가출 집단 안에서 엄마로서 스스로 자처하고 또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 가출 집단 내에서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이상한 장면인데라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또한 가지 심리선은 감정선은 엄청난 고독이에요. 이 박화영은 엄청나게 고독합니다. 이 아이의 메마른그 마음을 정말 황폐화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 알고 있는 애들도 없고 모든 아이들이 여자 주인공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죠. 뭐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단지 이 아이가 굳은 일을 좀 해주고 이 집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뭐큰소리좀 치니까 거기에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척하는 거죠. 영화 중반을 지나가면은 이 박화영의 친구 연예인 지망생인 그 친구가 마치 여자 주인공과 서로 뭐 속내를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 그것도 헛거였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보이게 됩니다. 그때의 이 배우 김가희 씨가 보여주는 그 섭섭함과 고독함을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웃으려고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laughs> 아 그런 감정을 보여줘요. 굉장히 연기가 좋았는데 아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영화의 결말도 이 아이의 고독 그것을 극단화 시키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게 되거든요 그뭐 스포일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정말 슬펐습니다 거기서 그냥 딱 끝냈으면 영화가 깔끔했을 텐데 계속 사족을 <laughs> 다는 바람에 네. 저도 그 심정을 알죠 <laughs> 방송을 하다보면 사족을 계속 달게 됩니다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는 이 여자 주인공의 심리 혹은 감정선 보상심리, 대리만족 이거랑 이 아이의 고독. 이 아이가 뭐큰 소리 빵빵 치고 욕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좀쎈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건 다 이걸 숨기려는 거였죠. 허세죠, 허세. 쉽게 말하면. 순진하게 생긴 그 친구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순진하게 생긴 여학생이 한번빽 소리를 지르죠. 화를 한번확 내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laughs> 그런 박화영의 모습도 보입니다. 너무 그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센 장면들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심리 혹은 이 배우의 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은 그 불편함을 덜고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똥파리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이제 폭력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와 좀 비교 대조를 해보자면 똥파리 같은 경우는 로맨스 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애적인 것도 살짝 강조하고요. 그리고 정만식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머 신도 좀 있어요. 뭐. 의리 아니면 우장,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죠. 약간 낭만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물론, 영화 자체는 마초적이지만, 폭력적이고. 근데 박화영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주인공이 정말 고독합니다. 정말 고독해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로맨스? 그런 것도 없고요. 낭만? 이딴 건 없습니다. <laughs> 같이 폭력을 다루고 있는, 두 영화이지만, 똥파리 같은 경우는 그 폭력을 통해서 그 남자 주인공에게 조금 더 아, 몰입시키게 만드는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박화영은 세계관 자체가 폭력이에요. <laughs> 영화 속이 세계관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수단으로 삼느냐. 그리고 이제 김기덕 감독 영화와 좀 비교 대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김기덕 감독이 네, 요새 뭐 이거 엄청 먹고 있고 지금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덕 감독은 그 성적인 장면 혹은 폭력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좀 자기적으로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바해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연출하는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나 그 영화들을 혐오하는 분들은 굉장히 혐오하시죠 그 영화의 맥락 벗어나는 수위의 것들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기덕 감독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에게 감독이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덕 감독만의 방법으로 이 주인공을 구원시키려고 해요. 예컨대 피에타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일까요? 그 주인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듦으로써 그 주인공이 속죄를 하게 만들고 그 숙제를 함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필 그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인 일반 상상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여튼 이간에 그 감독은 주인공에게 어떤 그런 연미를 항상 갖고 있는데요. 이 박화영 같은 경우는 그 폭력 신이 좀 많이 나오고 성폭행 신이 나오죠. 성관계 신도 나오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컨대 영화에서 성폭행 신을 보여줄 때 피해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던가 피해자의 신체를 클로즈업 해서 오히려 그것이 선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화영에서는 그 폭력적인 상황 그 맥락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연민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박하영에서도 연민보다는 이 현실을 더 선택을 하죠. 결국에 영화는. 여자 주인공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 폭력적인 것과 이 선정적인 것을 안 보여주면 좋지만, 전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실 그대로를 보여준 영화를 기다렸다고 해서 영화에서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보여주면 좋은 거죠 오히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면 그 폭력이나 선정성을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태도, 카메라의 태도, 배우의 태도 이런 태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음, 좀 낫지 않나 폭력 그 자체 선정적인 느낌 그 자체를 위한 장면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는 어 그런 태도가 더 보였고요. 영화 속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여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좀 나오긴 합니다. 꽃뱀 식의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경찰들이 이 박화영을 제지할 때 지금 내 가슴 만졌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찰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박화영은 자신의 엄마를 적대하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아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들어보죠. 어, 오늘 방송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엄청 길게 하고 있는데요. <laughs> 이게 바로 사족이죠. 요새 그 청소년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각종 뭐 강력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처벌을 해야 된다, 성인들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도 일부 동의하지만 그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영악해지고 그 범죄 수위도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을 처벌하고 또 교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그 아이들에게만 돌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한다던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하던가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지. 그래서 더그 아이들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박화영이 이 가출 집단과 어울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까지는 안 나가요. 그러한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첫 출발점은 나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버린 겁니다. 돈몇푼 주워주고 퉁치자 우리 이러면서 엄마가 아이를 버립니다. 가정이 이 사회가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때 범죄의 늪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 구조의 문제,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통감하지 않고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그 아이들에게만 전가한다.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청소년 처벌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만 치우쳐 있다. 그 아이를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만큼 이 아이들을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아이들의 모든 책임은 어른에게 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좀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들도 영악해졌지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어른들에겐 잘못이 없는가? 이 사회와 이 시스템에는 잘못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상적인 장면을 짧게 언급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흥분해 가지고 <laughs> 길게 하고 있네요 어, 첫 번째는 이 여자 주인공 박화영의 절대 고독이 드러나는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연예인 지망생 미정하고 일탈을 합니다 그 가출 집단 내에서 그 나름의 일탈을 하게 돼요 그 일탈이 있은 후에 그 가출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 둘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laughs> 대합니다 그러한 장면 뒤에 이 둘이 어느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원래 그 우두머리의 애인이었던 연예인 재망생 친구 미정이가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막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신의 권력 서열이 완전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그 박화영 우리의 주인공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이고 그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뭐 걱정한다던가 공감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걱정만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감정을 보이면서도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웃으면서 너와 나의 사인이 맞았다는 등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내가 더 구타를 당하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는데 그 친구는 정작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느껴지는 그런 섭섭함, 그런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 우리 청취자분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주인공 박화영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무 슬펐고, 고독해 보이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영화 후반에 그 모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여자 주인공 박화영이 경찰에 신고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 장면은 정말 슬프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프고요. 어, 김가희 배우가 정말 연기를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아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영화를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두 장면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총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추가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음, 최종 편집을 하는 와중에 박화영 VOD를 계속 돌려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추가 녹음을 합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환 감독의 단편을 장편으로 옮기면서 어, 뒷부분에 좀 사족을 많이 붙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텔 신이 나오는데, 영화 후반에, 영화 뭐, 결말부죠. 모텔 신 이후에 제가 사족으로 봤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 미정이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장면들, 어 등등등 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들의 시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과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텔실 이전에 나왔던 장면들. 제가 그 영화의 음성도 따서 이제 삽입을 했는데요. 그 장면들과 이 모텔실 이후의 사적으로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모두 화면 비율이 똑같고요. 뭐 욕하고 뭐 싸우고 했던 그 장면들은 화면이 더 작고요. 쇼커트를 한 그런 헤어스타일인데, 그 밖에 삽입되었던 장면들, 그리고 모텔 씬 이후에 들어간 장면들은 화질이 더 깨끗하고, 그리고 화면이 더 크고,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이 단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더긴 거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확연하게.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감독이 의도를 한 것일 텐데, 제가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게 감독이 좀 머리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어 뭔가 좀 다시 반복되는 세계관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 편집을 해 놓으셨는데요. 어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 봤어요. 모텔 신 이후에 삽입된 장면들이 과연 무엇인가? 대부분의 분들이 그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의 시점이다. 그 미래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영화의 감독은 영화의 결말에 가서 이 주인공에게 아주 큰 연민을 표명하는 셈이죠. 제가 앞서 김기덕 감독 그 영화와 좀 비교하면서 박화영은 감독이 이 주인공에게 연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또 틀리게 되는 셈이죠. 이게 왜 미래 시점이면은 감독이 주인공에게 연매를 준 것이냐. 주인공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주인공이 더 불쌍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도 이 친구를 살펴주지 않고 가장 친했던 그 미정이라는 친구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대하고 그 가출 집단의 세계에서 이미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평온하고 좀 예쁜, 이렇게 뭐 일상을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박하영은 그렇지 않았죠. 어, 삶이 많이 망가진 그런 느낌을 그 모텔신 이후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정과 대조가 되면서 이 주인공이 더 불쌍해 보이고 또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주먹야 되는 심리였던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팍 풍기죠. 그이 영화 엔딩 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가발을 벗으면서 다시 짧은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이것이 옛날의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시 그린 거 아니냐. 그러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뭔가 그 옛날 가출 집단과 있었던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미래 시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미정을 만나고부터는 아 나는 이미 저 세계로 들어갈 수 없구나 이 세계에 갇혀 버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똑같이 엄마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엄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발을 벗고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지으면서 영화가 끝을 맺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사족이라고 생각했었던 모텔신 이후의 장면들이 미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 모텔실 이전, 제가 과거 시점의 이야기다, 뭐 엄마가 이아를 버렸다, 라는 식으로 설명드렸던 그 모텔실 이전에 삽입되었던 그 장면들, 이것은 과연 과거 시점인가, 그렇다면. 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텔 신 이후의 장면들이 미래 시점이라면 모텔 신 이전에 삽입되었던 장면들은 과거 시점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 똑같아요. 화면 비율도 똑같고 헤어 스타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삽입되었던 장면들이 모든 미래 시점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오디오를 따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거기에서도 너한테 가족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주인공의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들이 모두 미래의 시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지점이죠. 그동안 많이 돈을 엄마로부터 갈치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모든 삽입되었던 장면들이 다 미래의 시점이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것들이 다 허사가 됩니다. <laughs>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대혼란이 <laughs> 일어나 버리죠. 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감독이 그모텔신 이전에 삽입되었던 장면들은 마치 과거 시점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삽입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친구와 일탈을 했을 때그 친구에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공에게 엄마의 엄마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곧바로 삽입되는 장면이 그 주인공의 엄마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래 시점인가? 과거 시점인가? 우리는 그것을 그 흐름상 과거 시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옷차림이나 화면 비율이나 화질이나 등등등 따졌을 때 그것이 미래 시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영화 속에 삽입되었던 장면들 그리고 모텔 신 이후에 그 사적이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장면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같은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둘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 영화는 정말 하나의 윤회 같은, <laughs> 아,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뭔가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다시 그 엄마로서 행동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은 동료들은 또이 아이를 히클히클 쳐다보면서 무시하는, 비웃는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 미래 시점이냐 과거 시점이냐 아니면 삽입되었던 장면들의 시점이 다르냐 같으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시점이라는 문제를 제껴 놓고 본다면 시점과 상관없이 이 영화에 삽입되었던 그리고 그냥 이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 모두가 이 주인공을 이 세계관 안에 가둬버리는 어, 그러한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독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인터뷰 글이나 좀 듣고 싶은데 음 제가 뭐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편하게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또 댓글이나 이런 걸또 주시면 저와 함께 논의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영화적 토론의 재미 아니겠어요? 어, 이런 점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추가 녹음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녹음 마치고요 방송 계속 원래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현실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 영화는 폭력성과 선정성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던 것 같다. 어, 다소 어떤 분들에게는 오해를 살수 있는 장면도 있지만, 그것은 좀 영화의 맥락상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한 김가인 씨 연기가 상당히 좋았다. 압도적이었다. 제가 올해 본 신여배우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이 배우가 보여주는 또센 연기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끔 가끔 드러나는 내면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줄 때, 그때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표현력,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음, 여러 가지를 좀 흥분해서 <laughs>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뭐, 반박을 하고 싶다. 강신의 수단 너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이나 트위터 멘션이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또 제가 또 배우고 다음 방송에서는 또 실수하지 않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오해한 것이 있다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음에 안된다 이런 것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2018년도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에 뭐 블로그 쪽에 오시면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죠 블로그는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너무 방송편을 좀 적게 올려서 걱정이네요 제가 청취자분들의 호응도를 좀 올릴 수 있을까 이 방송편도 아, 여러분들 청취 안 해주실 것 같고 <laughs> 네 걱정이네요 여러분들 주신 그 설문 제가 잘 정리해서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어, 팟빵의 독점 시도에 열이 받아 가지고 <laughs> 뛰쳐 나왔죠. 저희는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죠. 음. 다음 방송편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를 좀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거의 1년치가 밀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청소년분들 블로그에 감기 지금 앓고 계시다고 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얼른 나오셔서 이 겨울도 좀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